오늘은 수급이보험 끝판왕 여유가 되신다면 3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당연히 부담되시면 2개 아니면 하나 그렇게 해서 중복해서 가입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설계에서 내용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이거 내용은 제가 보호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좀 설계를 할까 그렇게 해서 제가 머리 막 정말 연구를 많이 했어요. 많은 설계사분들이 보셔서 영업 향상에 좀 이렇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 고객분들이라면 나 대장 용종, 위 용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보호망이 얘기한 대로 A사, B사, C사 이런 식으로 가입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 같이 외쳐볼까요? 휘르륵 뽕!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처음에 엣지손보입니다. 엣지손보. 네, 엣지손보고요. 엣지손보는 지금 제가 3등급 기준일 때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1, 2등급이면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하거든요. 그런데 1, 2등급보다 3, 4등급이 아무래도 등급이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상해 후유장에 1,000만 원 넣어드렸고요. 밑에 일반 상해 사망 1억. 일단은 일반 상해 사망 1억 이거는 의무이기 때문에 일단 의무적으로 넣어드렸어요. 이거는 35세 예, 여성 기준이에요. 여성. 예, 여성 기준으로 제가 설계를 해봤고요. 당연히 1급 기준이죠. 사무직이나 아니 주부님들. 그래서 1급 기준이고요. 중간에 수수비만 넣어드렸어요. 근데 내추럴 갑자기 생뚱맞게 왜 넣냐고요. 일단은 질병 사망이나 혹은 네, 여기 보시면 질병 사망이나 혹은 내추럴을 넣어야 돼요. 근데 질병 사망보다 아무래도 내추럴 진단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내추럴로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넣게 되면 790원이고요. 밑에 질병 수습이 네, 얼마죠? 30만 원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업계 누적은 질병 수습이 엣지손보가 100만 원까지 본다. 그리고 밑에 이게 핵심이죠. 1200만 원. 1200만 원은 1종일 때 얼마요? 1종일 때 40만 원. 2종일 때 120만 원, 3종일 때 200만 원, 4종일 때 400만 원, 5종일 때 1200만 원 되는 구조로 저 보호망이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거 하나의 질병 또는 재해, 재해가 아무래도 상해보다는 더 넓은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질병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서 정한 1종부터 5종, 이거는 매회에 보장이 되죠. 또한 뭐가 되죠? 생보약관을 씁니다. 생보약관. 생보약관을 쓰니까 임신출산 요실금 재앙절기 치액이 보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질병이나 재해 보장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가입 예시. 일단은 이거는 300만 원 기준일 때 1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200만 원과 곱하기 4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10만 원일 때 40만 원 되고 2종일 때 120만 원, 3종일 때 200만 원, 4종일 때 400만 원, 5종일 때 432, 1200만 원 되는 구조로 해드렸다. 자,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저 보호방이 항상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일단 3등급 기준일 때 1등급 하면 보험료가 저렴해요. 근데 1등급보다 아무래도 뭐 3등급이 가장 확률적으로 많이 걸리다 보니까 3등급으로 제가 한번 설계를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설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여기 보시면요. 일단 35세 예, 여성 기준이고요. 1급 기준 35세 1급 기준입니다. 그래서 87년생이 35세니까 1급, 왜 1급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뭐 1급 기준, 그래서 사무직이나 아니면은 그 주부 1급 기준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색깔 보시면 어딘지 아실 거예요. N사입니다. N사. 네. N사. 요, 이 페레가모 마크 있죠? 이거랑 약간 비슷한 N사. 네, N사. 어딘지 아실 거예요. 일단 기본 계약 상해 사망 후유장애를 넣어드렸고요. 1,000만 원 넣어드렸어요. 의무이기 때문에 20년나 9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해드렸고요. 35세입니다. 어린이 보험은 30세까지이기 때문에 35세에 일단은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보험료 납입 면제 10만 원 넣어드렸고요. 일반 상해 사망 5,000만 원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질병 수술비가 일단은 손보 누적해서 50만원까지 가입이 되다 보니까 50만원 넣어드렸고 질병 종수두비가 1,500만원 넣어드렸습니다. 1,500만원 넣어드렸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질병 수두비는 손보 누적해서 50만원이니까 손보 이 여기 먼저 가입을 하셔야 돼요. 여기 어디냐면 일단 N사,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좀 이따가 말할 K사,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부터 얘기해줬던 H사, NHK네요. NHK면 이걸 일본 방송 같은데, NHK. 네, NHK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NHK. 그래서 질병수급이 여기 보시면 1,500만원. 이 1,500만원의 1종이 때 얼마요? 50만원. 네, 이 아까 전에 H 손보랑 거의 비슷합니다. 2종이 때 얼마? 150만원. 3종일 때 얼마요? 250만원. 네. 4종일 때 얼마라고 했어요? 4종에 가입금 해오니까 4종일 때 500만원. 네. 5종일 때 얼마요? 1,500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여기 보시면 얼마라고요? 46,147원. 보험료가 좀 비쌀 수 있어요. 일단은 51,600원인데 지금 이번 달에 12% 할인이 적용이 돼서 46,147원이다. 그래서 일단 빅히트 플랜에서 여성 35세 여성 기준으로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자, 어떠세요? 저 보호망이 얘기했던 일단은 H손보, H손보 해들어서 H손보랑 N손보 두 개 합치면은 일단은 1종에서는 50만원, 30만원, 8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 손보 어깨 누적은 100만원까지 되다 보니까 근데 100만원까지 세 번째 말한 거 제가 설계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질병 종수두비, 위나 대장 내시경 시에 질병 종수두비 있잖아요. 예, 질병 종수두비. 질병 종수두비가 있어서 여기 보시면은 질병 종수두비가 있고요. 그리고 질병 종수두비가 N사 같은 경우는 2종에서 150만원, H사는 120만원, 합사해서 보장이 된다. 자, 보험왕이 보면은 420만원 쓰니까 270만원. 아까 전에 질병수급이 2개 80만원, 그 350이잖아요. 나머지 70만원이 어떻게 가입이 되는지 저 보험왕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설계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휘리르 뻥뻥. 여기 보시면 저 K사예요. 역시 35세 여성 기준이고요. 1급입니다. 1급 사무직. 물론 주부로 해도 1급이 되기 때문에 주부라든 사무직을 하든 1급만 맞춰놓으면 됩니다. 그 기본계약 상해사망 후유장에 100만원 넣어드렸어요. 기본계약 20원밖에 안합니다. 자, 일반 상해사망 1억, 거의 다 아까 N사랑 H사 모두가 1억으로 가입이 되셨죠? 그래서 1억으로 해서 3천원. 밑에 보험료 납입면제 특약 8대 넣어드렸어요. 암, 뇌질환, 심장질환, 질병, 상해 후유장에 80%, 말기 폐질환, 간경화, 심부전 이 8개를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상해 중환자식은 패키지예요. 일단 20만원 의무이기 때문에 넣어드렸고 중대한 특정 상해 수습이 2천만원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질병 수습이 30만원. 아, 질병 수습이 이거 30만원인데 20만원 고쳐야 돼요. 왜냐, 이 세 개를 같이 가입한다고 하면 어깨 누적 100만원이기 때문에 N사에서 50만원, 그리고 아까 전에 H사에서 30만원, H사가 좀 더 저렴하니까. 네, 그래서 이 K사에서는 20만원, 요 20만원 하면 보험료가 한 3천 몇백 원으로 내려가인데요. 그런데 두 개만 가입한다 그러면 30만원에서 5천원 납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질병 1호종 수습이 이게 넣어드렸어요. 1종 20만원, 2종 50만원, 이 2종 50만원이 대장 아니면은 위용종시에, 예, 위용종시에 얼마요? 50만원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50만원 넣어드렸고 3종에서는 200만원, 4종은 5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모아서 보험료가 33,873원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호망님이 얘기한 대로 순서에 대해서 어떻게 되나요? 순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N사로 먼저 가입하시라고. 왜냐, 질병수습비가 어깨 누적해서 50만원까지 보장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50만원까지 어깨 누적 되다 보니까 N사로 먼저 50만원 가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K사로 20만원, 그 다음에 H손보로 30만원 이렇게 해서 가입하면 질병수습비가 100만원입니다. 만약에 H손보가 필요 없다 그러면 K사로 30만원 넣어드려도 되는데 솔직히 K사보다 H손보가 좀 더 저렴하겠죠. 그래서 세 개로 뭉쳐서 질병수습비 100만원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그 다음이 종수습이에요. K사 2종일 때 50만원, H사 120만원, N사 150만원, 합사하면 얼마죠? 300만원, 50만원, 120만원, 170이잖아요. 그 오니까 350만원. 350만원이 아니구나. 330만원 되겠네요. 420만원. 죄송합니다. 그 질병수습이 100만원 합치니까 420만원 되는 플랜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도표로 만든 게 있거든요. 이 도표로 보시고 이해하시기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한번 설계를 해 보았습니다. 휘르륵 뽕!
자, 여기 보시면요, A사예요. A사. 저 보호망이 있던 A사. 네. 여기 보호망이 말했던 A사 여기 있죠? 네, A사. 네. A사가 일단 보험료가 29,999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반 사망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상해 후유장애 80%. 이건 다 의무이기 때문에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내추럴 연계이기 때문에 요 두 개가 연계예요. 네. 어떻게 연계라고요? 일단은 그 1호종 수리비가 1,200만원씩의 연계다. 연계. 연계백수. 오, 그걸 연계백수가 아니고요. 여기 보면 연계다. 연계 영자가 아니고 연계다. 연계. 죄송합니다. 혀가 좀 짧아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내추럴 넣어드렸고 요거 아니면은 질병사망. 네, 질병사망. 아, 죄송합니다. 지우고. 질병사망. 네, 질병사망. 일단은 1,000만원 넣어야 돼요. 근데 질병사망이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내추럴로 저렴하게 넣어드렸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질병이든 아니면은 재해든 모두 다 1,20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 8대 진단 시 납입 면제가 가능하다. 일반암, 뇌졸중, 급성, 말폐질환, 간경화, 심부전증, 그 질병 상해 후유장애 80% 이상 시에 납입 면제가 가능하다. 자, 비사로 설명해 드릴게요. 비사. 비사는 N사다. 자, 여기는 일단은 일반 사망 똑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상해 사망 1억, 연계백수, 일단은 3%부터 100%까지 1,000만원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상해 중환자실 이것도 연계이기 때문에 넣어드렸고, 밑에 질병수습이 30만원, 그리고 밑에, 아, 죄송합니다. K사네요, K사. 네, K사. 이게 N사가 아니고 K사다. 예, K사다. 네, K사. 예, K사고, 그래서 K사에서 30만원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중대한 특정 상해 수술비 넣어드렸습니다. 네, 중대한 상해 수술비 이것도 연계이기 때문에 넣어드렸고 상해 80% 이상 후유장애, 질병 80% 이상 후유장애, 일반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말기 폐질환, 간경화, 말기 심부전증 모두 다 넣어드렸어요. 8대 진단 시. 그래서 보험료가 33,837원이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시사. 시사가 N사. 그래서 일반 사망 일단은 넣어드렸고요. 5,000만원 의무. 그 다음에 상해 3%부터 100%까지 1,000만원 넣어드렸어요. 이것도 의무이기 때문에. 그 질병 수습이 50만원, 1호종 수습이 크게 해서 초 500만원까지 넣어드렸습니다. 요 또한 8대 진단시 납입 면제고 지금 현재 12% 할인을 받고 있다. 자, 그러면은 이 세 개를 같이 가입하면 질병 수습이 손보 어깨 누적, 아 이러면 또 보호막 밑에 안에가 글씨가 가리는데, 저 보호막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9명밖에 안 누르셨네요.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자, 손보 어깨 누적 100만원까지 됩니다. 100만원까지 되니까 질병 수습이 같은 경우는 먼저 시사로 먼저 가입을 해야 돼요. 1순위. 왜냐, 그 N사 같은 경우는 누적해서 50만원이 최고예요. 그래서 먼저 시사로 먼저 가입하고 요거는 20만원. 왜냐, 어깨 누적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비사. 비사가 두 번째. 근데 H 손보사 그레이드 4 전에는 30만원. 이제 여기를 맨 마지막에 누적을 안 보니까. 근데 질병수습비는 100만원까지 보기 때문에 1, 2, 3 요렇게 가입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N사, 이게 H 손해보험 맨 마지막에 가입하는 이 녹색이 일단은 보험료가 등급이 안 좋게 났다. 그러면은 질병 수습이 30만원을 이 주황색 K사로 넣고요. 그리고 N사는 20만원만 넣으시면 된다. 그런데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 등급이 1, 2, 3, 4등급까지 그래서 H손보가 좀 유리하게 나왔으면 질병 수습이 H손보로 30만원 넣고 K사로 20만원 넣으면 된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갑자기 영감이 떠올랐는데 일단은 NHK라고 수습이 보험이라고 제가 정해봤습니다. NHK. 네, 어디 일본 방송국 같죠? NHK 수습이 플랜 오늘부터 탄생을 하였습니다. 오! 그래서 질병 수습이 그냥 100만원 가입하시면 좋고요. 종수두비는 일단은 이 에치돈보가 누적을 안 봅니다. 종수두비. 그래서 에치돈보를 마지막에 가입하고 첫 번째는 일단은 종수두비 2,000만원까지 누적을 보는 N사. N사로 종수두비도 역시 먼저 1순위로 가입하고 K사 2순위, 그 다음에 3순위로 에치돈보 가입하면 됩니다. 자, 이 종이 여기 에치돈보는 얼마 나온다고? 150만원. 그 다음에 여기 K손보는 2종에서 50만원. 둘이 합치면 얼마죠? 200만원이잖아요. 여기 또 120만원. 그거 얼마예요?
20만원. 320만원에서 여기 질병 수술비 합산해서 100만원까지 가입하면 얼마죠? 다 합치면은 420만원 플레이다. 420만원. 완전 낙서해가지고 이거 헷갈리시죠? 420만원 플레이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420만원 플레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0만원 플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420만원. 왜 420만원이냐? 일단은 그 대장이나 위용종은요. 예, 대장이나 위용종 같은 경우는 2종입니다. 일단은 위종이고 질병 수습에서 보장이 돼요. 질수에서. 네. 질수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그 질수 여기 30만원 있죠. 여기는 20만원이에요. 30만원까지 가입이 되는데 업계 누적 100만원까지니까 여기 30, 20 그러면 100만 50이죠. 여기다가 질병수습이 여기까지 그러면은 일단은 질병수습이 10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위나 대장 용종은 2종이다. 그래서 H손보에서 2종 120만원, K손보에서 50만원, N사에서 50 다 합치면은 얼마죠? 320만원이다. 320만원. 그래서 320만원 합치면 위나 대장 내시경 시에 일단 420만원까지 2년마다 보너스 달로 보장을 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NHK 수술비 플랜 어떠세요? 매우 좋으시죠?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넣을 수 있는데 뭐든지 적당히 적당히 넣어야지 과유불급. 너무 적당히 넣어야지 또 나중에 또 많이 넣으면 가입도 되긴 하는데 보험 청구나 아니면 나중에 위나 대장 내시경 없을 때 보험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요거 세 개 다 같이 가입하면 보험료가 얼마나 될까요? 일단 여기 보시면 거의 3만원 또 내시죠? 거의 33,000원, 여기 46,000원, 지금 12% 할인을 받고 있으니까 대략적이에요. 3만원이면 63,000원, 63,800원, 63,800원에다가 여기 합치면 얼마죠? 거의 11만원 정도, 넉넉하게 11만원 정도 가입을 하시면 2년마다 대장이나 위 용종 제거 시에 420만원. 근데 대장 용종 제거할 때 420만원이죠? 근데 용종 위 제거할 때 420만원, 대장 420만원 합치면 840만원. 얼마라고요? 840만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플랜에 대해서 저 보호망이 한번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NHK 수술비 플랜 어떠세요? 매우 좋으시죠? A, B, C 순서대로 가입을 해야지 C, B, A 가입하면 계약 성립이 안 되고요. 그리고 종수술비 그 세 개 다 합쳐서 2종일 때 320만원, 질병수술비 업계 누적 100만원 꽉꽉 채워서 그런 보험료가 거의 10만원대 초반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